자, 보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오늘 중립입니다. LG화학과 골프존 등 호실적 종목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서민석 팀장 하락으로 보고 있네요. 서민성 팀장도 의류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하락, 철강과 화장품 업종,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소장 상승, CMO 관련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상경 팀장은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은 오늘 중립이네요. 최근에 계속 저출산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이성훈 과장과 서민성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 기운이 오늘 장중에도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이제 전고점에서 좀 부딪히면서 힘을 못 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먼저 이성훈 과장님, 오늘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이제 끝났던 미국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애플과 뭐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뭐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굳이 주가가 그 약간의 그 전만큼 상승을 못 보여준 걸 본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이유로 가치는 그 갖다 붙이는 것보다도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영향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 전체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보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미국처럼 애플이나 실적에 호실적에 나오는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목들의 실적 예상을 실적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서 섣부르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실적이 나온 이후에 그 내용과 또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 전략을 갖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차익 실현으로 보자.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내려주셨습니다. 서민성 팀장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대에서 계속해서 코스피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팀장님께서는? 뭐 전일 시장을 보셨다시피 상당히 어제는 이 상당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이 개장과 동시에 외인들은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이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며 이 거래소에서는 1000억 가까이, 코스닥에서는 700억가량의 물량들이 출회되며 시장에 큰 파동을 만드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 이렇게 출렁인다 해서 이 호재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의 증가와 유가 상승, 그리고 우려했던 미국의 금리 동결과 더불어 우려한 만큼 금리 인상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시장의 충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만한 요소로 보여지겠지만은 지난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은 학습 효과로 인해 B2 현상, 즉 대출과 신용 거래 등을 활용하여 건전한 수급 주체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현재 우려하고 있는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보여줬던 조정은 짧게 끝나지 않고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모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롱 포지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2주 연속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만큼 일정 금액의 현금 확보를 해 두셔야만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충격을 미리 대비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성 팀장께서는 앞으로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기간 조정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당분간의 추가적인 하락이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높일 때다. 점차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반대로 이성훈 과장께서는 지금 나오는 것은 차익 실현이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조정이 이 단계에 그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관점이라면 지금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우선 말씀드렸듯이 실적 발표 난 이후에 또 종목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어제 실적, 이번 주 실적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도 이 LG와 그리고 골프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낫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LG화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때문에 주가에 대한 우려감이 살아있는 건 사실인데, 우선 1분기 호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본업인 어떤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2분기, 3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크게 반응 안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 말씀드렸듯이 뭐 차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서 주의를 해야 되지만 오히려 좀 주가에 대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골프존 특히 스크린 골프 같은 이 GDR 시스템 판매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골프존을 좀 관심 있게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골프존의 주가가 최근 연말 최근에 엄청 좋았네요. 실적이 잘 나온 것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거리두기가 완화가 안 되면서 골프존 이제 실내 사업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높았는데 이제 10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하니까 8시 이후에 손님이 못 받아서 여기서 매출이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내 골프장도 이제 완전히 포화 상태다.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성을 거둘 것은 해외 부분의 매출인데 해외 역시 지금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에 좀 제한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투자 의견이시군요. 이성훈 과장님.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뭐 실적이 말해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주로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서민성 팀장께서는 앞으로 가격 조정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다가오는 5월에는 어떤 종목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은 투자를 좀 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뭐 지금 최근 시장에서 반영을 했을 적에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섹터는 우류주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져 있기에 큰 하락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호재에 대한 민감도 또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기대감 소멸로 인한 소강 상태에 이르는 시국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메이저 수급들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시장의 주도주는 사라지게 되고 또 순전히 개별주들 이제 순전히 재료들로만 인해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재료는 앞으로 다가올 5월달에 가정의 달 관련 섹터를 보심이 낫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의류주 관련으로 조금 관심을 돌려보신다라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류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특히 관심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베럴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동산은 스포츠웨어를 제조하며 또 유통 판매하는 그중에서도 이 매출 비중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래시가드가 주력 상품인 스포츠용품과 수영복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수영장 방문과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감소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기저효과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라면은 최근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인구 밀집 지역보다는 호캉스와 같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과 휴가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은 부진했던 실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 증진과 앞으로 다가올 여름을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절주 관점으로도 또 바라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베럴. 여름철에 특히 생각이 나는 그런 기업이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